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오늘 야권의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이 되면 선거 뒤에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의 박영선, 김진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80분간 열리는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될 여론조사를 앞두고 열리는 두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막판 실무 협상도 이어갑니다. 여론조사 문구와 당명 포함 여부, 당 기호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협상을 앞두고 안 후보는 야권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는 오 후보의 비난 등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의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협상이 꼬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반려동물 놀이터를 찾아 동물 복지 정책을 발표했고 동작구 지역 공약도 내놨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공동 일정도 수행했습니다. 여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돼 내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SBS 이현영입니다.